5번 문제 볼게요. 이란의 근대화 운동이요. 이란의 근대화 운동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담배, 이란의 근대화 운동인데, 담배 불매 운동. 오스만 제국과 전쟁.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였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란의 근대화 운동. 이란의 쇠퇴. 19세기 남아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와 이를 저지하려는 영국이 대립하게 돼요. 카자르 왕조의 영토와 이권이 그지 상실됩니다. 카자르 왕조의 근대적 개혁 볼게요. 재정 개혁. 그치? 돈이 있어야 돼. 예나 전 지금이나. 그치? 돈이 있어야 돼. 신식 학교도 설립합니다. 담배 불매 운동. 영국의 담배 독점 판매권을 이양합니다. 넘기는 거야. 이건 이양은. 그지? 왜? 돈 때문에 넘겼어. 그리고 나서 담배 불매 운동을 해. 영국이 어떻게 돼서 돈도 안 되는 독점권 있으면 뭐야, 그지? 그죠? 반납합니다. 이란이 어떻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자, 결국은 외세 반대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입헌혁명 볼게요. 담배 불매 운동을 계기로 무능한 관영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어요. 그리고 카자르 왕조의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요. 근대적 개혁을 요구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내용은 의회가 설립되고요. 입헌군주제의 헌법이 마련되고요. 결과는 보수 세력이 반발하겠죠. 그 다음에 외세가 간섭을 하겠죠. 결국은 입헌혁명은 실패합니다. 영향. 이란 영토의 상당 부분을 뭐예요? 영국과 러시아가 점령하게 된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란의 근대화 운동, 담배 불매 운동 한거 맞지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했다는 말 없지요?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했지요? 그죠? 답은 2번 갑니다.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 위기가 빠진 이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카자르 왕조가 개혁, 담배 불매 운동, 입헌혁명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극복하기 위해서 카자르 왕조의 개혁도 있고 담배 불매 운동, 입헌혁명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이 밑줄 친 열강에 해당하는 국가를 보기 위해서 이란에서는 1906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입헌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열강, 이 열강이 누구였어? 위에 두 개였죠? 러시아랑 영국이었나? 그죠? 러시아, 영국. 러시아와 영국이었어요. 러시아와 넘기죠. 다음에 해당하는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 뭐예요? 무함마드 알리죠. 이 사람은 이런 군대 행정기구, 그 다음에 교육제도 이런 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기여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였어요. 이집트의 근대화 정책은 무함마드 알리였어요. 기역, 운하죠. 수에즈 운하죠. 수에즈 운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는 인공수로죠. 맞죠. 이집트가 미국 보호국이 되는 계기 이거 아니죠. 그죠?
답은 2번이네요. 유럽과 인도로 오가는 항로를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집트의 재정 악화로 경영권이 영국에 넘어가죠. 이집트가 영국, 프랑스 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누구냐 이거? 이집트군의 총사령관이에요.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자, 아랍이 파샤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주요 인물 아랍이 파샤야. 이집트는 아랍이 파샤.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그죠? 아랍이 파샤. 10번 볼까요? 유럽의 아프리카 침략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이 줄루 왕국이었죠. 그죠? 프랑스는 알제리죠. 유럽 열강은 원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맞죠. 아프리카에서는 부족장, 주술사 등이 주도하는 저항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당연히. 유럽 침략에 저항한 아프리카인의 민족 운동은 수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성공하였다? 아니죠. 대부분 실패했죠. 민족 운동은 일단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요. 독립 유지한 것만 이거요. 그죠?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메넬리크 2세는 그죠? 메넬리크 2세예요. 그죠? 어떤 나라죠? 철도 건설 서양식 근대 서양의 근대적 교육 체계 도입. 강력한 군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았어요. 독립을 유지했다라는 거 보니까 에티오피아죠. 그죠? 에티오피아예요. 메넬리크 2세.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메넬리크 2세다. 그죠? 똑같아요. 아도아 전투가 있어요. 독립을 유지해요. 아도아 전투에서 이탈리아를 이겼다. 방어에 성공한 거지. 기억에 들어갈 나라랑 운동을 쓰래요. 19세기 말에 무하마드 아흐마드, 그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무하마드, 조금 아까 봤죠? 수단이었죠? 수단. 수단에서는 무하마드 아흐마드가 영국이에요. 영국의 침략에 맞서 초기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뭐요? 마흐디. 마흐디 운동이에요. 마흐. 뒷자가 없네. 마흐디 운동이에요. 스스로를 구세주라고 했어요. 근데 졌어요. 수단. 다시 한번 볼까요? 수단. 무함마드 아흐마드가 마흐디 운동을 했어요. 초기 이슬람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진압됐어요. 그다음 영국 이집트. 자, 그다음이 서아시아 아프리카의 근대화 운동을 주제로 역사 신문 만들 거예요. 기사 제목. 틀린 것은 아도아 전투. 알제리 아니죠. 그죠? 알제리 아니죠. 그죠? 에티오피아죠. 그죠? 답은 5번. 오스만 제국의 지도네. 가와 나를 참고해서 보고서 작성한대. 그죠?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토예요. 근데 이 마지막 거 여기 그지? 술탄의 권한 일부를 입법의회에 넘겼어요. 입법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서 법을 제정한다. 이슬람교도와 비이슬람교도는 법률 앞에 평등하다. 볼까요? 탄지마트 같네요. 일단은 이 사람 누구냐? 압둘 하미드 2세. 저 사람이 전제 정치해 가지고 청년 티르크당이 혁명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거랑은 상관없어요. 지금 내용은 요 부분이죠. 오스만 제국 요지도가 있었고 이 탄지마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그죠? 저거는 아닙니다. 어? 이것도 틀리네. 하미드는 맞는데 압둘 하미드이세요? 아, 술탄 압둘 하미드이세요. 그죠? 저기는 이렇게만 나왔네. 그지? 술탄 자는 빼고 압둘 하미드이세요. 상관은 없어요. 그쵸? 답은 5번이 좋을 것 가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 상실을 나타낸 지도고 나는 탄지마트 칙령이에요. 지도의 가지역과 관련된 사실만을 골라라. 바그다드 있는데요. 뭐가 좋을까요? 그냥 이거 보여줄게요. 요 지도는요, 이란의 카자르 왕조의 영토예요. 카자르 왕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러시아가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이 옆에 붙어 있죠. 아프가니스탄, 인도는 먹었어요. 그래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에게 분할 점령 당. 카자르 왕조 내용 볼게요. 뭘까요? 담배 불매운동 했죠. 입헌혁명도 했죠. 그 다음에 분할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죠. 카자르 왕조가 근대적 개혁도 했죠. 답은 여기 이렇게 돼요.